이제는 덧재명 명불허전. 오늘 방송은요, 지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정종삼 시의원님을 만나서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힘을 쓰신 우리 정종삼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종삼입니다. 아, 우리 의원님 경선 때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다들 챙기시고 그러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그 경선 마치고 이제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아... 허탈하죠. 제가 이 정도 허탈하는데 우리 지지자 이재명 시장님 지지자들이 오죽하겠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제일 저는 여기 그 고척동에서 딱 발표 나가고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지지자들의 울부짖음 이거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말 본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걸 온 힘을 다해서 싸운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그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뭐 이 시장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하더라고. 특히 지지자들에게. 네. 어떻게 보면 경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지지자들도 많잖아요. 네, 네. 예,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네. 위로 말씀이나 뭐 이런 거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이번 경선이 불공정 경선은 맞아요. 100% 불공정 경선이었어요. 여기 특정 세력이 당의 모든 조직을 다 장악하고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프로그램 짜고 그대로 실현해 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대 후보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시장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지죠. 저도 속 터지는데 저도 미치겠는데 뭐. 아니 이게 하시면 안 돼. 아니요, 정말 속 터지는데 네. 오죽 속 터지겠어요. 왜 그 심정 이해 못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리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각자 이치에서 그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대신 저는 저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재명 시장님의 지지자들이 참 다양해요. 네, 그렇죠. 정말 다양하죠. 예, 다양해요. 그건 뭐냐면 사회를 변혁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님의 단순한 이재명 시장이 좋아서 지지하는 팬도 있고 다양해요. 네네. 그러면 그쵸. 결국 결과가 났을 때 그 이재명 시장님의 지지자들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 본인의 여기 보는 지향점이 틀리기 때문에 지향점 본인의 네. 가치 이것 네.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재명 시장님의 지지자였다면 그리고 네. 지금도 지지자라면 그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러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 공격을 하면 그러면 순간 이재명 지지하는 있잖아요. 줄고 들어서 쪼그라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랬을 아무래도. 때는 이재명 네. 시장님에게 앞으로도 어떠한 기회도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각자의 판단과 활동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네, 네.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관점만. 관점이 이재명 시장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존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게 누구죠? 이재명 시장의 관점이 아닌 특정 후보의 관점에서 그냥 여기 지지를 유도하거나 이런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른바 세작이라고 하죠. 세작. 그렇죠. 그분이 예, 세작이거든요. 예, 그 숨어서 아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딴 데로 유도하는 예, 예. 이런 세작들.
아, 이런 세작들은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사실은 그런 세작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세작이니까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이면서 판단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점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재명 시장님 지지자 분들이 뭐 이번 대선도 어차피 끝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제 향후 5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지자들 가운데 이제 뭐 이재명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해서 민주당을 소위 얘기하면 점령하라. 예. 뭐 이런 이제 그 지지자들 안에 자발적인 움직임도 있고 예. 이재명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 팟캐스트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예. 예. 그거 좀 우리 그, 예, 예.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주당 여기 당원으로 가입해서 거기 안에서 또아리를 틀어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여기 지형을 확장시켜 놔야만이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거기에 여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네네. 그 여기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여기 민주당 지금 당헌 당규에 보면 예.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당적을 네. 유지해야 되고 네, 그렇죠.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만이 그렇죠. 권리당원으로서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보세요. 내년 지방선거가 여기 6.3 지방선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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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 예, 6.3이 6월 3일에 지방선거를 예.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역상하자면 1년 안 1년 동안 권리당원 아니 1년 동안 당적을 유지해야 된다면 예,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 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 지금. 최소한 예. 여기 일반 당원으로라도 네네. 우선은 당원으로 가입을 해놓고 6개월 당비를 예, 내면 권리당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여기 당원에 빨리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당원을 어떻게 가입하는지 당원 가입은 있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민주당 검색하고 거기에 당원 가입하고 그냥 홈페이지에서 당원 가입해버리면 됩니다. 아, 그래, 간단하거든요. 아주 간단하군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홈페이지에 예. 들어가서 예. 당원 가입 그 예. 버튼을 누르면 예. 거기에 따라서 작성만 하면 된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나, 뭐 지금부터 내도 되고 예. 뭐 천천히 내도 되지만 그거는 저희 팟캐스트에서 계속 이제는 가채명 명불허전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예예. 당비를 6개월 이상 내야 된다. 요게 그렇죠. 당비가 얼마죠? 당비가 요새 1,000원이죠. 아, 당비 1,000원이에요? 예, 예. 그거 그럼 자동이체납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 그 권리당원으로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당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거기에서 원하는 내용을 작성을 하셔갖고 당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자동이체로 한 달에 1,000원이랍니다. 한 달에 1,000원. 그거 그냥 그 운동 삼아서 어디 조금 잠깐 걸어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이체 하기 위해서 은행 가고 이런 게 불편함이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네네. 아, 핸드폰. 전화 이체만 시키면 돼요. 핸드폰 이체 그거 괜찮네요. 그거. 핸드폰으로 그 가입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납부 방법을 핸드폰 선택만 해요. 아, 네.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우리 정종사 의원님이 말씀하신 듯이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당원 가입하고 핸드폰 자동이체 1,000원만 해놓으시면 1년 후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커다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가제명 명불허전을 응원하신다면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 누르기로 응원해 주시고 유튜브에서는 구독하기, 댓글 달기로 함께 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재명 시장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걸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네네. 당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결국 당원이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여기 조직도 그 안에서 꾸려낼 수도 있고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네네. 그 당원 가입하는 게 여기 정말 중요하고요. 네. 문재인 후보가 네. 왜 지금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냐면 그게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후보들이 구민주당 세력이 문재인 후보를 흔들 때 네네 그렇죠. 그때 당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권리당원 가입 운동을 만졌죠. 그때가 한 5만 정도 된다. 아. 숫자는 정확하게는 아닌데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성 당원이 네네. 그 사람들이 당원을 가입해서 그 안에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게 원동력이 됐던 거군요.
그게 원동력 시작자 시작이자 끝이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당원으로서의 권리도 가졌지만 지역위원회에서 대의원도 요새는 있잖아요. 네네.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어떻게 됐냐면 지역의 대의원조차도 입후보하고 그 당원들이 선출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지역위원회 네네. 여기 대의원조차도. 아 대의원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 요번에도 봤지만 대의원들이 선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대의원들 투표였지 않습니까? 거의 대의원 투표에서는 정말 창피한 정도의 투표율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지지자 여러분들이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서 대의원들도 우리 손으로 뽑고 그럼요. 하면 5년 후에는 정말 좋은 결과, 지금과 반대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럼 이런 거예요. 뭐냐면 대의원도 우리 선으로 뽑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우리가 대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대의원으로 입후보해서 당원 10명, 제가 볼 때 여기 지역에 이런 사정대로 이래 보면 있잖아요. 네네. 당원 10명이면 10명만 가입하면 네. 한 명의 대의원을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럼 또 TV. 아, 네. 그 숫자가 생각보다 여기 지구당별로 여기 권리당원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 10명만 가입하면 한 명의 대의원을 여기 우리 대의원을 만들 수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많이 가입해서 저는 지구당도 대의원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네. 이런 거예요. 당헌당 민주당 당헌당계 대의원을 여기 권리당원이 뽑도록 지역위원회 여기 대의원들을 권리당원이 뽑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원에 여기 깨어있는 사람들이 당원에 가입하지 않고 가입된 사람들조차도 거의 동원된 당원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 거기에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지구당 위원장이 그냥 알아서 지금 네. 여기 그 대의원을 그냥 지명하다시피 하는데 이 절차를 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여기 당을 많이 가입하면 충분히 대의원을 해낼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지지자 여러분들이 대의원으로 많이 이제 선출이 되고 그러면 지역위원회에도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이제 당내 최고위원이든 중요한 당직들을 다 여기 선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예. 이재명 시장님이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 쪽 특정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언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거조차도 결국은 당원에 가입하셨으면 가능하다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니까 그 최고위원, 권리당원, 정청래 의원이, 전 의원이 그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때도 권리당원이었어요. 그 권리당원이 투표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럼요. 예. 아, 그런 것들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런 거죠. 당내에서 우리가 권리당원을 많이 가입돼 있으면 다른 세력과 연대도 가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영향력도 여기 확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보세요. 당연히 당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과 어떠한 세력도 연대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 당원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당원으로 빨리 가입하는 거다. 네. 그게 여기 최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정종삼 위원님을 찾아온 것도 그 권리당원도 그렇고 일반당원도 그렇고 일단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그거를 듣기 위해서 제가 온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의 시스템은 입후보하는 사람이 특정한 하자가 없으면 결정적 뭐 당론이라든지 아니면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경선을 시켜주는 거예요. 새누리당은 지구당 위원장이 무조건 찍어내리는 그렇죠, 시스템이고 그렇죠. 민주당은 예, 예. 경선이 원칙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지켜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지방의원 한 명이 없었잖아요. 감시. 그렇죠. 그 몇 명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의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조직적 측면에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결국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내년에는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 그 사람을 네. 당내 경선에서 누가 뽑냐? 권리당원이 뽑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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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당원만 충분히 확보가 돼 있으면 우리 네. 측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이 지방의원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한 조직적 확대, 그다음에 조직 역량 강화 이걸 해내야만이 다음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재명 시장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니면 그래야 우리의 어떤 가치를 당내에서 역할을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즉
참여를 해야 되고 일단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내서 권리당원이 되는 것.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되겠네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너무 그 당원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우리 정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간명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예. 그 우리 그 정종삼 의원님이 사실 경선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선 전부터도 계속 예. 예. 그 이재명 시장님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 예.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 좀 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째, 지지자끼리 상처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격려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두 번째, 이재명 시장님의 지지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 가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을 지지한다면 네네. 그 안에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을 이해한다면 그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파이를 키우는 게 우리한테 여기 유리한 거지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 해서 가지를 하나하나 다 쳐버리는 순간 나중에는 쪼그리고 쪼그라들어서 결국은 몇 명 남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가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좀 여기 아픈 것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보듬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정선거 운동하시는 분들조차도 이해해요. 저는 그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래 보면 정말 열심히 뛰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네. 모든 걸 내놓고 예, 예. 정말 치열하게 싸우신 분들이 그 안에 많이 계세요. 네네. 저는 그 활동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기 이재명 시장님의 지지자들,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좀 서로 좀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그렇죠. 좋겠다. 예, 예. 그거는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 지지자들이 물론 지금은 생각이 다 다르지만 네. 그 중심에는 이재명 시장님이 네.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재명 시장님을 중심으로 네. 또 각자 이렇게 활동하다가 네. 대선이 끝나고 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재명 시장님으로 다시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고 저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원래 지지자 이재명 시장님이 출마 선언도 늦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도 급조돼서 만든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1월 초에 시작해서 뭐 여기 뭐 한 보름 만에 조직을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보름 만에 진짜 조직을 만든 거죠. 보름 만에 만들고 그다음에 조직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만들면서 그냥 선거 그렇죠. 운동을 하고 예, 이러다 예. 보니까 예, 예.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시장 지지 그룹 여기 팬클럽이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만들어진 측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조직적 예. 측면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끝나고 나서 정말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네.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이제 제대로 된 이재명 시장 지지 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려면 좀 여기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걸 내놓고 어떤 토론하는 그런 과정들이 네네.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이런 거예요. 자발적 조직의 힘은 어디서 나냐면 주체성에서 나거든요. 그렇죠. 누가 밖에서 만든 조직은 힘이 없어요. 결국은 그렇죠. 그거는 모래에 의해 집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 지지 그룹들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도 하고 방향성도 전하면서 주체성을 가지고 이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내야만이 앞으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흔들리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좀 튼튼하게 네.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여기 그 경선 치르면서 지방을 쭉 다니면서 느낀 게 있잖아요. 네.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아요. 네, 이재명 그렇죠. 시장 여기 지지그룹의 리더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제는 그렇죠. 그냥 사이 이재명 또는 여기 그냥 여기 소극적 이재명 지지자로 남아있지 말고 정말 역량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용성 있게 이제 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1월 달에 급조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 이재명 시장과 거의 5년 가까이 준비한 문재인 대표. 그리고 뭐 저도 전해드린 이야기이긴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도 오랜 준비했어요. 예, 당선이 되면서부터 충남지사로 재선이 되면서부터 캠프 비슷하게 만들어서 준비를 했다. 예.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준비 기간을 따지고 봤을 때 그 기간 대비하면 저희가 1등이거든요. 사실. 100%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여기 이재명 지지자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선 현장에서 있잖아요. 타 후보는 자발적 지지자 숫자가 몇 명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 숫자는 많아 보였지만 결국은 대의원들이었지. 그렇죠. 열광적인 여기 지지 팬클럽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거액은 거의 다 자발적 지지 그룹. 그렇습니다. 그 열광적 힘, 그 여기 그 결속력, 그다음에 네. 그 여기 애침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놀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커다란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에너지를 잘 이제 앞으로 엮어서 그냥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문재인 지지그룹과 뭐 여기 다른 후보 지지그룹의 차이가 딱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문팬이나 안희정 지사나 이런 나머지 지지그룹의 팬들은 본인의 추구하는 가치 이거 가지고 동의한 사람보다는 정권 교체나 절차적 민주주의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재명 지지자 그룹들은 단순히 대한민국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개혁이나 근본적 변화가 그렇죠. 필요하다. 네네.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와서 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네. 이런 거예요. 내 선거를 한 거거든요. 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광적이었고 그만큼 파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허탈감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의 허탈감은 그냥 대충 하던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엮어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만들고 해내면 저는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재명을 통해서 또는 이재명과 같이 실현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종삼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종삼 시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요. 제 전국에 여기 벌써 한 8개월을 다녔거든요. 네네. 이런 한 장 전혀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몇 명 직장 그만두고 네. 같이 가서 활동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몇 명 아는데 그분들 백수라고 네. 지금 큰일 났어요. 다 자기 돈 내면서 이래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시장 지지그룹들이 전부 다 또 그랬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허탈한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뭐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다녔지만 뭐 저도 허탈한 마음이 있지만 예. 그래도 지금 다시 그 마음 추스리고 다시 방송하면서 아, 예. 우리 또 지지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정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 다 이렇게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시장 지지그룹들은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이재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거지. 그렇죠. 이재명을 돕고자 하지 않아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어? 저희의 추구하는 그 가치. 가치가 투영된 이재명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도 여기 어려서부터 이재명 시장님을 쭉 같이 해왔지만 저는 개인 이재명 시장님을 도운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재명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저기 좋은 도구다. 네. 그래서 여기 함께 하면은 네.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방송 때는 어렸을 때 이재명 시장과 공장도 같이 다니시고 예, 예. 그러셨으니까 그때 이야기나 그 성장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과 같이 하시던 그런 에피소드들 다음번에 저희가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것도 하고 저는 여기 네. 저는 성남시장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좀 네. 여기 할 필요가 있다. 할 아, 필요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 성남시의 정책이 몇 개 정책이 중요 정책들이 실현됐다 이것만 아는데 그 안에 철학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여기 논의를 같이 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단순한 성남의 정책만이 아니라 전국의 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네네. 이런 정책들을 실현해 왔던 과정들 네. 그리고 여기 그것들이 어느 철학적 기반에서 시작이 됐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 의원님이 다음번 방송에는 어떤 거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음번에 무조건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가 또 정 의원님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해 주실 테니까 자 다음 방송에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